4. 요셉의 역사. 1.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두 가지 꿈과 13년간의 시련. 주전 1899년, 헵브론약 183년째. 야곱은 90세의 라헬을 통해 아들 요셉을 얻었습니다. 요셉은 17세에 두 가지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보통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 꾸는 일반적인 꿈과 달리 계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꿈은 요셉의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요셉의 단을 둘러서 절하는 꿈이요.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꿈을 두 번이나 꾼 것은 그 꿈이 확실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실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꿈에서 나오는 절하더이다는 히브리어로 샤하의 히트파엘형으로서 이것은 자발적으로 꿇어 엎드리다 라는 뜻입니다. 절받는 꿈은 예사로운 꿈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인 존경과 복종의 표시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격, 사상, 행위면에서 위대한 삶을 살았거나 아주 훌륭한 업적을 남겼을 때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경외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거나 절을 하게 됩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며 국민을 감동시키는 통치자에게 백성은 진심 어린 마음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또한 패자는 승자의 발 앞에 자발적으로 엎드립니다. 요셉의 꿈은 앞으로 열한 형제가 요셉에게 자발적으로 존경을 표하고 복종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이 형제들 가운데 장자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온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된다는 예고였습니다. 실제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애굽 온 백성이 엎드려 절하였으며 기근을 맞아 양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도 요셉에게 절을 하였으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이 꿈은 1차적으로 확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더 나아가 이 꿈은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키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예고하는 꿈이었습니다. 평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여 형들에게 미움을 받던 요셉은 꿈을 꾼 후에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고 결국 애굽으로 팔려가는 비운을 겪게 됩니다. 이때 베냐민의 나이는 한 살 정도로 추정됩니다. 어머니 없는 외로움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었던 요셉은 어린 베냐민을 홀로 남겨두고 떠날 때 더없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요셉이 17세에 팔려갈 때 이삭은 167세로 아직 살아있었으며 야곱은 107세였습니다. 따라서 이삭은 180세까지 사는 동안 야곱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고 슬퍼하는 모습을 13년간이나 지켜보면서 함께 가슴 아파했을 것이며 야곱에게 신앙의 동반자로서 큰 힘과 위로를 주었을 것입니다. 형들에 의해 팔린 요셉은 애굽에서 다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 가정 총무가 됩니다. 요셉은 애굽에 간 지 10년쯤 되었을 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일로 옥에 갇히게 됩니다. 범죄와 전혀 상관없이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면 누구나 자신의 억울함을 풀려고 백방으로 힘을 쓰기 마련인데 요셉은 그럴 만한 배경이 전혀 없는 이방 나라에서 잡혀온 비천한 노예 신세였습니다. 그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과 참담함 속에서 2년 넘게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때 요셉이 당한 오랜 시련과 고통에 대하여 시편 기자는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실로 요셉이 당한 극심한 시련은
일찍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횃불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2. 이삭의 죽음과 총리가 된 요셉. 주전 1886년, 횃불 언약 196년째. 이삭은 모리아의 한 산에서 제물로 바쳐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순종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평생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위해 헌신하다가 향년 180세로 열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삭보다 14년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57년 먼저 137세에 죽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삭이 죽던 해에 애굽에 있던 요셉은 30세였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을 때 애굽 왕 바로의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후에 그것을 계기로 바로의 꿈까지 해석하여 총리로 등용되었습니다. 바로가 자기 꿈에 대한 요셉의 해석을 듣고 그를 총리로 임명하는 모든 과정은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그 짧은 과정 속에 바로의 마음을 감동시켜 사로잡으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1장 39절에서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바로는 요셉이 가지고 있는 명철과 지혜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요셉을 총리로 임명하는 일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올 때 요셉의 나이는 약 6세였으며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함께 할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헤브론에 갈 때까지 세겜에서 약 10년을 지냈습니다. 그 후 요셉은 야곱과 함께 헤브론으로 돌아와 이삭을 만나고 17세에 애굽으로 팔릴 때까지 약 1년 동안 이삭과 함께 살았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삭은 요셉을 만난 이후에 아브라함과 자신을 거쳐 야곱에게까지 전수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어린 요셉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 배경에는 이삭의 가르침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3. 7년 대풍년. 주전 1885년에서 1879년. 횃불 언약 197년에서 203년째. 7년 대흉년. 주전 1878년에서 1872년. 횃불 언약 204년에서 210년째. 애굽 왕 바로는 꿈을 두 번 꾸었습니다. 먼저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나타나고 후에 흉악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나타나는데 뒤에 나타난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를 먹어버렸습니다. 그 후에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이번에는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이어서 새약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왔는데 나중에 나온 새약하고 마른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키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두 번 겹쳐 꾼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셨고 가까운 시간에 속히 이루실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애굽의 술객들 가운데에는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꿈을 해석하였습니다. 이 꿈에서 일곱 좋은 암소와 일곱 좋은 이삭은 먼저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을 것을 계시한 것이며 다음에 나온 파리하고 흉악한 일곱 암소나 마른 일곱 이삭은 7년 대풍년이 이어서 그보다 더 큰 7년 대흉년이 있을 것을 계시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꿈 해석대로
애굽의 역사에서는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마세의 징조들 가운데 하나는 기근과 흉년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세 지말에는 말씀의 기근 시대도 올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12절에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근의 시대는 장차 성도들에게 임할 환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환란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환란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거나 가르치는 일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 7년 대흉년 전에 7년 대풍년을 계시하셨듯이 마지막 때에도 말씀의 기근이 있기 전에 먼저 말씀의 풍년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나올 때가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입니다. 때는 점점 악해져 가지만 우리는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말씀의 기근을 대비하는 슬기로운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야곱과 그 가족 70명의 애굽 이주. 주전 1876년, 헷브론 약 206년째, 대흉년 3년째.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미리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기근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섭리를 진행하셨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7년 대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시작된 지 3년째 되는 해, 즉 요셉이 총리 된 지 10년째에 애굽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창세기 45장 6절.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창세기 45장 11절. 흉년이 아직 다섯 해가 있으니. 1. 요셉을 다시 만나기까지 야곱의 외로운 노정 23년. 야곱은 가장 아끼고 사랑하던 요셉을 잃고 난 후 극도의 슬픔에 빠졌습니다. 이 슬픔을 창세기 37장 34, 35절에서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야곱은 요셉을 잃은 지 13년 후인 120세에 그때까지 신앙의 큰 주춧돌이요 큰 위로자가 되었던 아버지 이삭마저 죽게 됩니다. 그 후에는 연이어 극심한 기근을 만났습니다. 식량을 구하기 위해 애굽의 자식들을 보내었을 때 둘째 아들 시므온이 골모로 잡히는 사건까지 당합니다. 이러한 야곱의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생활은 요셉과 헤어지고 다시 그를 만나기까지 23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활 속에서 야곱이 라헬의 막내 아들 베냐민에게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볼 때마다 산구 속에 죽어간 라헬과 자신의 전부를 쏟아 사랑한 요셉이 날마다 눈물 겹도록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냐민은 노년의 야곱에게 유일한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갈 때 베냐민을 데리고 가려 하자 야곱은 너희가 나의 흰 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심히 슬퍼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야곱은 그의 나이 130세에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을 23년 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기색했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보냈다는 수은악의 열필에 실린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과 또한 암나귀 열필에 가득한 곡식과 떡과 양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보내온 수레를 보자 기운이 소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품에 안는 순간 수 없는 역경과 고난과 눈물과 한숨과 고독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앞에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때의 감격을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6장 30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하도다. 기운이 소생했다 라는 말씀과 조카도다 내가 죽기 전에 가서 보리라 지금 죽어도 가하다 라고 한 고백에서 야곱이 긴 세월 동안 슬픔과 외로움과 고독을 겪으면서 너무도 힘들었던 삶의 흔적이 느껴집니다. 야곱이 76세의 형 에서를 피해 고향을 떠난 이후 130세가 되어서 애굽에 들어가기까지 약 54년 동안의 생애는 실로 심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험악한 세월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험악한 나그네 인생길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들을 차근차근 성취해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도 비록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야곱처럼 말할 수 없이 험악한 세월의 연속이더라도 최후에는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를 발견하고 굳게 믿으며 끝까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애굽으로 떠나기를 주저하는 야곱. 야곱은 130세에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애굽을 향하여 가다가 부엘세바에 도착하게 됩니다. 부엘세바는 야곱의 일생 노정 17장소 가운데 15번째로 애굽으로 내려가기 직전에 잠시 들렸던 장소입니다. 이제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갈 막바지 준비를 다 마치고 바로가 보내준 수레를 타고 출발하여 애굽으로 직행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앞으로 야곱의 남은 인생은 물질적으로 걱정할 필요도 없고 70명 가족들은 더 이상 흉년으로 지칠 필요도 없었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고 또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다니 더 이상 애굽으로 가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주저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애굽으로 가기를 두려워하며 부엘세바를 찾았습니다. 부엘세바는 일곱 우물,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며 헤브론의 서남쪽 48km 지점으로 가나안 땅의 남쪽 맨 끝입니다. 야곱이 왜 애굽으로 곧장 가지 않고 모든 소유를 이끌고 부엘세바로 갔을까요? 1.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적으로 가장 버티기 어려운 그 순간에 아주 훌륭한 최고의 조건이 주어졌지만 야곱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려 하였습니다. 야곱에게 부엘세바는 어떤 장소였을까요? 첫 번째, 부엘세바는 조부 아브라함이 언약의 확증을 받은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그랄에 우거하게 되는데 이때 그랄 왕 아비멜렉과 언약을 체결함으로써
아브라함은 브엘세바 우물에 영구적인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를 위해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줌으로써 브엘세바의 우물판 증거를 삼았으며 브엘세바의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후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거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리아 땅의 한 산에서 하나님 앞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서 지금까지의 모든 언약들을 최종 확증받았습니다. 언약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씨가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신다는 것과 그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며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브엘세바는 아버지 이삭이 조부 아브라함의 언약을 확증받은 곳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 하반절에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의 핍박을 받으며 우물 문제로 세 번이나 거처를 옮기고 그 후 브엘세바로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에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 올라갔다 라고 한 것은 그곳이 구속사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거룩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브엘세바를 찾은 그 밤에 이삭에게 나타나 아브라함의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셨고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라고 큰 위로와 평강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그 결과로 이삭을 핍박하던 블레셋 사람들이 스스로 이삭을 찾아와 화친 동맹을 제의하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부당한 핍박과 도전을 받더라도 대항치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 큰 축복과 큰 승리를 보장받게 됩니다. 야곱은 지금 자신이 이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그토록 지켜온 언약의 땅을 자신에 대해서 포기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어 선뜻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애굽은 약속의 땅과는 무관한 데다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우상 숭배의 나라였기 때문에 섣불리 떠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초지일관 하나님의 확실한 뜻이 아니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다는 굳은 각오로 브엘세바를 찾았던 것입니다. 2. 그 아비 이삭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은 약속의 땅을 떠나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했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야곱은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신앙 중심의 생활을 했으며 중대한 결정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첫째, 환경을 초월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 상반절에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을 보고픈 불같은 소원과 애굽의 바로가 보내준 최고급 수레와 나귀들,
그리고 큰 기근과 흉년으로 인하여 야곱의 가족 70명은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보이는 상황보다도 먼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오랜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도 보이는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 버리고는 기도하는 일을 귀찮게 여기거나 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기도로 쉬는 것은 죄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신앙 인물들은 결코 자신의 주장을 앞세워 주어진 환경과 타협하지 않고 가장 먼저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다니엘 3장 18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마가복음 14장 36절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둘째, 정성을 쏟는 기도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 하반절에 희생을 드리니 라는 말씀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여기 희생은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서 여러 마리를 단에 정성껏 바쳤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살려 강신택 박사의 히브리어 대역 성경은 희생 제물들을 희생 드렸었다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특별 기도나 작정 기도를 말합니다. 또한 야곱은 기도하되 밤중까지 기다렸습니다. 창세기 46장 2절에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언약의 기념 장소에서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고 응답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정성껏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셋째, 자기를 포기한 기도입니다. 창세기 46장 2절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답변은 과거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에 즉각 대답한 것과 똑같은 답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불렀을 때 그는 잠시도 흔들림 없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헌신하기로 준비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요. 시간도, 재물도, 부귀도, 명예도, 젊음도, 꿈도, 소망도 모두 다 내어놓고 내게 돌아올 몫에 미련 두지 않고 자신을 바치기로 결심한 자들의 고백입니다. 참으로 야곱의 신앙은 애굽으로 내려가기 직전에 부엘세바에서 강렬하고도 눈부시게 빛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참다운 기도는 내 지식과 판단과 경험을 내려놓고 더 높은 길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으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없게 되고 결국 그 사람은 자기 소리밖에는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내 뜻을 내려놓는 태도와 조건이 필수입니다. 야곱이 드린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지체하지 않고 그 밤에 나타나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며 한없는 애정을 가지고 응답하셨습니다. 일찍이 야곱은 106세쯤 베델에서 단을 쌓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과 함께 땅과 후손에 대한 언약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 후 약 24년 만에 부엘세바에서 언약의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때 야곱은 네 가지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첫째,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둘째,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셋째,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넷째,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주저했던 야곱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들을 받은 후 자신의 모든 것을 이끌고 애굽을 향해 떠납니다.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가는 것은 흉년 때문에 도피하는 길이 아니고 요셉이 보고 싶어서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도 아니며 바로가 수레와 나귀를 보내줬기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허락하셨으므로 기쁜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애굽에 간 후에도 바로나 요셉이 야곱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을 돌보시고 책임지실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목숨이나 가족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히 여기고 맡은 바 언약적 사명을 더 크게 여겼습니다. 야곱은 130세까지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130세로부터 147세까지 17년 동안은 애굽에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 말할 수 없는 행복과 영광을 누렸습니다. 더 나아가 그의 후손들은 애굽에 430년간 있었으나 애굽에 동화되지 않고 야곱의 열두 아들로 이루어진 열두 지파 중심의 이스라엘 민족이 거대한 언약 공동체로 중다하게 번성해 갔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부엘세바에서 약속하신 대로 요셉의 손에 의해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 선영에 올라와 장사되어 묻혔습니다. 이 모든 승리적인 야곱의 축복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취된 것이요 야곱이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부엘세바로 올라가서 정성을 다해 희생제사를 드리며 기도한 결과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복을 더하여 받지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자는 당장은 될 듯하나 필경은 큰 낭패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3. 애굽으로 이주하는 야곱의 70가족. 애굽에 이주한 자는 야곱, 요셉, 므낫세, 에브라임을 제외하면 66명, 포함하면 70명입니다. 그런데 이 명단을 자세히 보면 실제로 애굽에 들어간 자들뿐만 아니라 애굽에 들어가서 태어난 자손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애굽으로 이주할 당시에 베냐민의 나이는 약 24세 정도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6장 21절에서는 애굽으로 이주하는 베냐민의 아들이 무려 10명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렛과 나아만과 민수기 26장 40절에서는 벨라의 아들 즉 베냐민의 손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자손들까지 포함된 70가족의 명단은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기록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7은 완성, 종결 등을 나타내는 완전한 성수이며 10은 기본수의 종결과 만수로 이 두 수를 곱한 70은 흠잡을 데 없는 완전성과 충만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야곱의 가족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와 인도하에 애굽으로 이주하였음을 보여주며 앞으로의 충만한 번영과 온전한 구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내려감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횃불 언약 가운데 내 자손이 이방에 계리 되어 라고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장차 큰 나라를 이루고 출애굽이라는 거사를 일으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다는 언약 성취의 기초가 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애굽은 야곱의 일생 누정 17장소 가운데 16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편안하게 살면서 거대 민족을 형성하는 방법을 허락지 않으시고
애굽이라는 고난의 풀무 속에 넣으시고 거기서 연단을 받아 큰 민족을 이루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의 애굽을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